안녕하세요. 위로토끼 프로젝트에 글을 쓰고 있는 레빈 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 11시에 방송을 한다고 해서 방송을 시작했고요. 하트 감사합니다. 저는 거의 방송 시작하고 아무도 계시지 않으면 한 3분 후 정도에 하고, 아니면 이제 한 분을 위한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위로토끼 프로젝트 글을 읽고, 일상, 오늘은 제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영화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눠봐요. 그러면 오늘 읽어드릴 거는 여름밤이라는 글이고요. 네, 읽어드릴게요. 바람이 건조해졌다 생각했더니 곧 입술의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새살이 나는가 껍질을 당겨봤지만 엄마에게 붙어있는 아이를 떼낸 것 마냥 아프기만 했다. 아픔은 울음을 말리기 위해 여름을 불렀다. 울었지만 당신이 알아줘서 웃었던 우리의 그 여름밤, 그해 여름 손님. 껍질이 벗겨진 입술은 건조하게 그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여름은 다시 시작되어 버렸다. 위로토끼 프로젝트. 네, 이 글은 혹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라고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던 편이 이상한데 되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 글도 네, 그 내용이 없지 않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해 여름 손님은 반갑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의 책으로 나왔는데 책의 제목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 영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죠. 영화에 대한 거는 영화 취향이 어떠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장르를 따지지 않고 보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독립영화도 보고 인디 쪽 영화도 보고 그런 편이고요. 제 전공이 대학교 때 전공이 영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른 분들보다는 영화를 조금 더 다양하게 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학교 과제로 뭐 인디 영화제 가서 영화 보고 오기 뭐 이런 게 있었기도 하고 뭐 동아리 같은 것도 있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혹시 좋아하는 영화 있으신가요? 비포 선라이즈. 아, 비포 선라이즈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비포 선라이즈 좋아해요. 약간 그런 대화가 많은 영화도 되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약간 글 쓰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감독 중에 미셸 공드리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미셸 공드리가 유명한 영화 중에 인터널 선샤인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무드 인디고, 전 약간 조금 실험적인 영화를 좋아해서 약간 그쪽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고, 뭐 아니면 뭐 부다페스트 호텔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 색감 좋은 영화. 그것도 어찌 보면 장르적인 면이라기보다는 조금 실험적인 색감이 예쁜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딱히 따지지 않고 보는 편인 것 같긴 해요. 비포 선라이즈 어떤 부분이 좋으셨나요? 아, 롱테이크로 쭉 이어지는 게 좋았어요. 아, 맞아요. 그렇게 대화로 계속하는 것도 있고. 저는 이제 롱테이크로 쭉 이어지는 영화 중에 재밌었던 거는 옛날 영화 매니아예요. 오, 저도 옛날 영화 좋아해요. 버드맨이라고 혹시 아세요?
버드맨이라고 약간 진짜 거의 막 끊기지 않듯이 영화가 연결 내내 아 진짜요? 있는 게 있는데 전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버드맨 좋죠. 맞아요. 모두 옛날 사람들이신가요? 저의 취향이 아주 고급이네요.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게 재개봉한 적 했거든요. 사랑과 영혼이. 그게 제가 너무 어릴 때 봐서 정확히 기억도 안 나고 탑건 두 분이 네. 그거가 마지막이었는데 저 그거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사랑과 영혼 다들 보셨죠? 그거 되게 막 영혼이 막 끌려가는 모습이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분명히 엄청 무서웠는데 지금 다시 이제 돼서 재개봉해서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이제 표현을 어떻게 된지 알잖아요. 네, 저 극장 가서 봤던 아 진짜요? 고스트. 아이 그거 아주 옛날 3D 표현이 애니메이션이라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되게 좀 그래도 좀 무서운 부분 분명히 있어요. 뭐 소리라든지 그런 거 있긴 한데 그래도 옛날만큼 무섭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되게 사랑과 영혼을 그렇게 영화관에서 다시 보면 울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회 네, 너무 많이 알아버렸나? 그래도 좋았던 부분은 그 사랑과 영혼 노래를 다시 영화관에서 다시 들은 거는 좋았어요. 사랑과 영혼. 이거죠? 데미무어 꿈꾸고 그랬어. 아, 근데 데미무어 진짜 예쁘더라고요. 진짜. 사랑과 영혼이 1990년대 영화이네요. 진짜 지금도 봐도 너무 예쁘다. 여자가 봐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단발인데 그렇게 여성스럽고 예쁘지? 데미무어 보고 저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단발인데? 토끼님은 요즘 영화배우 맘 가는 사람 있나요? 특이한 배우를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막 생각나는 거는 설경구 같은 네, 배우님도 좋아하고 약간 자기 캐릭터 엄청 확실한 사람 있잖아요. 약간 말이 이상하지만 전 설경구님도 되게 잘생겼다 생각하기도 하고 엄청 막 비주얼적으로 매력적인 사람보다는 좀 자기 개성이 있고 저는 예전에 소머즈 배우 린제 와그너라고 있어요. 제 첫사랑이 찾아볼까요? 너무 옛날 배우인가? 찾아보죠. 맞습니까? 첫사랑? 좀더 예쁜 거 없을까? 딱 역시 이런 사람이 첫사랑이지 이런 거 없나? 아 예쁘네요. 첫사랑. 저는 영화 배우가 첫사랑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게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 최근에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짧게 된 영상을 다시 보는데 손예진 또왜 이렇게 예쁘지? 안녕하세요. 손예진 진짜 예쁘던데? 뭐 장혁도 잘생기고 멋있지만 손예진 너무 예쁜 것 같아. 클래식도 다시 보고 싶고 저도 옛날 영화가 되게 많이 보고 싶어요. 와, 그때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나올 때구나. 근데 진짜 별로 변한 게 없던데? 손예진이. 그냥 그대로 예쁘고 예쁜데 뭐 나이 먹은 거지 잘 모르겠고. 말 나온 김에 탑건 OST 택마 브레서 웨이 신청. 네, 됩니다. 잠시만요. 맞나요? 아, 좋네요. 저도 음악은 되게 익숙하네요. 나 탑건은 봤나? 제가 옛날에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냥 그때는 저때는 카세트를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라디오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목은 모르고
들은 음악은 엄청 많아요. 탑건을 보고 이번 새로 나온 영화를 봐야겠네요. 저의 방송은 위로토키 프로젝트 글을 읽어드리고, 원래 광고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영화 얘기로 즐겁게 하는 걸로 하고, 제뭐 위로토키 프로젝트 글 읽는 거를 다시 들어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삭스플리즈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삭스플리즈라고 치면 제가 그글 읽는 영상을 할 때마다 올리고 있어서 그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네, 광고입니다. 다음에 또 들려주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짧게 방송을 합니다. 이렇게 가끔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가끔 이런 식으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네요. 가는 김에 영화 두편 추천드리고 갈게요. 말씀하세요. 영화 취향이 좋으시니까 기대가 되네요. 매즈 미켈슨, 더 헌트, 토마 디 워리어, 제가 좋아하는 두 배우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꼭 볼게요. 영화 안 그래도 지금 엄청 많이 보고 싶은데, 탑건 음악으로 다시 마무리하면서 영화, 오늘 방송을 끝낼까요?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 추천은 매즈 미켈슨, 더 헌트, 토마 디 워리어. 네. 있고요. 네. 또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